서울시 교육감 재보궐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레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모두 단일화를 성사시키면서 이제 유권자의 관심은 후보들의 정책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는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먼저 지난 10년간의 서울 교육이 표방해온 혁신 교육에 대한 후보들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황대웅 기자입니다. 진보 교육감의 시대였던 지난 10여 년, 서울 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혁신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과정의 자율성을 높인 혁신 학교가 전체 학교 5곳 가운데 한 곳꼴로 늘어났고, 줄 세우기 교육의 폐해를 없앤다는 취지로 초등학교 지필평가는 폐지됐습니다. 12년 만에 보수 단일화를 성사시킨 조전혁 후보는 혁신학교가 학부모 사이에서 공부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다며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시험을 없앤 탓에 서울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 됐다며 지필평가를 부활하고 전수학력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좌파교육감 10여 년 동안 서울교육의 소위 말하는 질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 진보 단일 후보로 추대된 정근식 후보는 조희연 전 교육감 10년의 성과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혁신학교 때문에 학력이 저하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고, 지필평가 확대는 교육의 퇴행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0년대, 80년대의 엄혹한 경쟁 교육과 엘리트주의, 통제 중심의 교육으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독자 출마하는 최보선 전 서울시 교육위원은 초등 1학년에 1학급당 2교사제를 도입해 학력 양극화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장애가 있어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집이 가난해서 학업을 포기하고 교육을 외면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출마에 나선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은 혁신학교 추가 지정을 중단하고 기초학력 진단 전문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교육감 선거는 오는 16일 치러지며 후보들은 모레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크게 늘면서 교육계의 고민거리가 됐죠. 오늘은 후보들의 학력 신장 방안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서울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후로는 지역별 통계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조전혁 후보는 학력 신장을 위해선 정확한 평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초등학교 지필고사를 부활하는 한편 현재 표집으로 이뤄지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로 바꾸기 위해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행평가는 축소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생이 스스로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사비를 들여 레벨 테스트를 받고 실력을 파악해야 하는 이런 이상한 현실을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정근식 후보는 시험 확대는 퇴행이라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신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조합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높은 수학 과목에 공교육 강화위원회를 가동해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를 수학을 좋아하는 수호자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또 경계선 지능이나 난독증을 겪는 학생들에게 전문적 진단을 실시하고 지역과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파악하는 지표 개발도 약속했습니다. 약 20% 정도가 우리 학생들 중에 글을 읽기 어렵다거나 그런 학생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고. 윤호상 후보는 공립형 방과 후 학습센터를 구축해 학습 보충을 지원하고 기초학력 진단 전문센터를 설립해 맞춤형 멘토링제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쌩쌩한 아이들도 학교 오면 시들시들해집니다. 시들시들한 아이들 쌩쌩하게 해듭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정치인이나 정치 교수들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최보선 후보는 유치원생이 의대 진학을 목표로 수업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고 코로나19로 벌어진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등 1학년에서 1학급당 2교사제로 기초학력 미달과 학력 양극화를 철저히 막아내어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기초학력 문제 해결은 가장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연속 보도입니다. 서울교육에서 최근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학생 인권 조례죠. 이 학생 인권 신장에는 기여를 했지만 교권 추락을 일으킨 요인 중에 하나로도 꼽히면서 재정 12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 조례 유지와 폐지를 놓고 후보들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 6월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폐지 직후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은 대법원 제소를 했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진 학생인권조례는 간신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됐느냐에 따라 이런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정근식 후보와 최보선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교권 추락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큰 연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 후보는 다만 보완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볼 때 학생인권조례에는 폐지해서는 안 되고요. 다만 그 조항 중에 문제되는 조항 5조인가요? 네, 거기에 그 조항을 가지고 서로 많은 분들이 그 토의를 거쳐서 조정하는. 조전혁 후보와 윤호상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를 없애고 새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 후보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를 아우르는 교육 3주체 인권조례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조전혁 후보는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와 책무까지 담은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무와 의무가 따른다는 이런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게 훨씬 더 교육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하는 게 맞고요. 학생 권리 의무조례로 바꾸는 것이 맞다. 지난해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불거진 교권 보호 문제에 대한 해법은 후보마다 다릅니다. 우선 정근식 후보는 교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무고성 신고가 나온다며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육적인 견지에서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좀 더 먼저 개입하고 중재하고 그리고 나서 그건 조사가 진행되거나 그런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전혁 후보는 교권보호관을 새로 만들고 교권보호팀을 강화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하는 등 법적 보완도 공약했습니다. 윤호상 후보는 민원응대 전담팀을 만들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설명합니다. 아이들 지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생활지도부에서 선생님들이 이 모든 거를 갖다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 지도부에 전담하는 외부 인력을 갖다가 투입 배치해 가지고. 최보선 후보는 교권 보호를 위해 유초중고 입학식 때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사랑의 행복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서울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연속 보도입니다. 이번에 새로 검정을 통과한 한 역사 교과서가 친일 행적 축소 등의 논란을 일으키면서 교육감 선거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입장을 황대웅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내년 3월부터 사용되는 한국학력평가원의 새 역사 교과서입니다. 위안부 문제 서술을 축소하거나 이승만 정권을 설명하며 독재란 표현을 쓰지 않는 등 친일 독재 미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교과서 선정 절차와 집필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며 교육계의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후보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는 해당 교과서를 뉴라이트 교과서로 규정하고 선거운동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뉴라이트 교과서로 배우지 않게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뉴라이트적인 역사관은 우리나라의 이 국가의 정통성, 그 자체를 의심하거나 부정하고 있는 역사 사관입니다. 절대로
그 교육 현장에 그 뉴라이트적인 사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는 역사 교육에 다양성이 필요하다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역사 교과서는 좌우의 균형이 맞게 서술돼야 한다며 오히려 다른 역사 교과서들의 서술이 운동권적 세계관으로 쓰여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부분의 또 이 한국사 그 교과서들을 다 보면은 마치 대한민국은 독재와 거기에 한거한 운동권의 역사만 있는 것 같아요. 건국의 영웅들도 있고요. 경제를 갖다 만든 부국의 영웅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영웅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교과서에서는 전체 자체를 갖다 감추고 있습니다. 윤호상 후보는 역사 교육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도 교과서 선택은 현장 교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육청에서 강압적으로 이걸 해라 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선택하는 선생님들에게 자율권을 줘야 된다고 하고 그 올바른 정보를 갖다가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보선 후보 역시 역사 교육의 이념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역사 교과서가 편향적으로 서술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친일이니 뭐 이런 뉴라이트니 이런 문제로 우리 학생들은요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 학자들께서 획기입각한 역사 책을 잘 만들어서 학교에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뿐입니다. 역사 교과서 논란이 교육감 선거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선거 이후에도 역사 교육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지난해 서희초 교사의 순직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교권 회복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현안이 이 정부와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는데요.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국회의원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7법으로 묶어 발의했습니다. 교사가 정치운동을 하거나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퇴직을 하지 않고도 교육감 등 공직선거에 나설 수 있게 해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역시 이 같은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5개 교원단체가 전국 교원 9천 명에게 물었더니 99.1%가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학교 밖에서도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일체 제한되기 때문에 교육권 보장이나 공교육 정상화 같은 교사들의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대체로는 이런 요구에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정근식 후보와 조준혁 후보는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OECD 선진국들과 함께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신장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교사의 그런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저는 그건 위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전혁 후보는 학교 내에서 수업 중에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학생들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윤호상 후보와 최보선 후보는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특히 윤호상 후보는 조전혁 후보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합니다. 유초, 중고 학생들을 갖다가 교육하는 곳입니다. 대학생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보다 신중하게. 최보선 후보는 헌법을 생각해 조심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육은 정치적인 중립을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데 권한을 갖게 되면 이게 또 상충되는 면도 없지 않아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선 후보별 생각이 명확히 달랐습니다. 정근식 후보와 윤호상 후보, 최보선 후보는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런닝메이트 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것 또한 그 자치와 분권의 그런 맥락에서는 약간 좀 어울리지 않는다. 런닝메이트 제를 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런닝메이트 하게 되면 정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만 윤 후보는 더 적합한 교육감을 뽑기 위해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교육감에 많이 출마해서 유권자들이 훌륭한 교육감을, 훌륭한 사람들을 교육감으로 맞이하는 이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 조전혁 후보는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는 나라가 많이 없다며 없애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폐지운동에 저는 앞장설 것입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인도 하지 마라 그럽니다. 이런 위선적인 제도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선거를 치르는 대신 정부에서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서울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연속 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후보별로 특색 있는 공약을 모아봤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서 생태 전환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체육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후보도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따뜻한 저녁밥을 주겠다는 공약, 교사들에게도 교수처럼 안식년이 필요하다는 공약도 보이는군요. 황대웅 기자입니다. 정근식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 전환 교육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를 생태전환 실천학교로 운영하고 교육청 조직 운영과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생태전환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 때 도입된 농촌유학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현대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역사회와 서로 연계를 해서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조전혁 후보는 극단적 페미니즘과 동성애 교육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한 유일한 후보입니다. 학교별로 상담교사, 변호사, 경찰관을 한 명씩 보장하는 111 제도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스포츠 1인 1기 인증제를 도입하고 체육 집중시간 편성을 강화하는 등 체육 교육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은 저는 이 사람을 갖다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튼튼한 체력과 그 마음 건강이 저는 가장 우선시 된다. 윤호상 후보는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줄이는 것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돌봄과 방과 후 학교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영어 사교육비를 잡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저녁밥을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침과 점심은 잘 먹어도 저녁 시간에 제대로 못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교육청에서 저녁을 갖다가 제공해 주는 것이 있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최보선 후보는 차별과 소외 없는 교육을 강조하며 취약계층 지원기금 1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100% 무상교복을 지급하고 교육 관련 일자리 13,00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에게도 대학 교수처럼 안식년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교사들 너무 힘드신데 대학 교수만 안식년이 있습니다. 10년 근속한 교사들에게 1년간의 안식년 드리겠고요. 다른 선거보다 관심도가 낮은 편인 교육감 선거. 후보들이 준비한 이색 공약이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황대윤입니다.